토지 16회입니다. 서울서 내려온 조준구는 그동안 두 번 서울을 다녀온 후 줄곧 이곳에 머문 채 윤씨 부인과 집안 하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건만 그 자신은 안 늙은이하고 어린 손녀만 남은 적적한 상중의 집안을 의당 보호하고 감독할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임자 없는 사랑에 죽치고 있었다. 탈상을 한 뒤에도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삼수를 제외한 하인들, 특히 다리병신이 되어 연명한 수동이는 마음속에 불을 켜고 준구를 미워했다. 흥, 소리게 까치지 뺐듯이. 뭐 때문에 자신이 그러는지 헤아려볼 여지도 없는 본능적이며 치열한 미움이었다. 최참판 때의 하인들은 진작부터 그러했거니와 마을 사람들도 차츰 조준구를 싫어하게 되었다. 그의 말을 허풍으로 들었으며 지체 높은 신분도 시들하게 보았고 최참판댁의 일개의 식객으로밖에는 더 이상 대접하지 않았다. 지난날 그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먼저 눈을 부라리며 흉을 보기 시작했다. 이따금 마을로 내려가는 준구가 이 논에는 벼가 몇 섬이나 나는구? 석섬지기 논이요. 시절 좋을 때는 석섬지기지요. 입맛을 쩍쩍 따시며 농부는 퉁명스럽게 대꾸했고 금년에는 날씨가 고른 것 같구먼. 날씨 좋은 것만 믿으면 농사는 절로 되는 줄 아시오? 그러면은? 서울 양반님들은 모를 끼고 마요. 곡식이 병드는 것도 모를 끼고 뜯어먹는 물것 있는 것도 모를 끼고 마요. 하고 비웃었다. 정월 초하루가 가고 대보름이 지나가고 연 띄우는 아이들도 없어지면 세월은 다른박질이라도 치듯이 봄기운을 향해 마구 달려가는데 어느덧 사랑들에 있는 옥마의 화는 싸라기만큼 작은 봉오리를 물더니만 안개 같고 하얀 노을같이 활짝 피었다. 마구간과 외양간의 우마들도 발동을 하여 코를 불고 발길질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방이 왜 이리 냉하냐? 불을 지펴라! 준구가 방에서 얼굴만 내밀며 길상에게 일렀다. 예? 하면서 길상은 준구를 힐끗 쳐다본다. 불을 지필할 때마다 길상은 죽은 상전을 생각했고 왜 서울 양반은 서울로 가지 않나 싶어서 화가 나는 것이다. 길상아! 김서방이 불렀다. 야! 하며 준구를 피하여 뛰어간다. 변성기에 들어선 길상의 대답은 목쉰 듯하면서도 소리가 굵었다. 아까 네 뭐 했노? 고방 속에서 김서방이 물었다. 김서방 역시 누구든 사랑 쪽에 얼씬거리면 신경의 나를 세우는 것이었다. 방이 냉하다 하시면서 불 지피라고. 길상의 말을 들은 김서방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고방 속에서 한참을 부스럭거리던 김서방은 어포를 싼 꾸러미와 매화주가 든 하얀 두루미병을 들고 나왔다. 불은 심부름 갔다 와서 떼고. 어디 갑니까? 김훈장 댁에 갖다 드려라. 내일이 그 양반 생신이라니께. 갔다 오고심다. 갔다 오너라. 길상의 문 밖에 나섰을 때 개똥이 녀석이 팽이를 치고 있다가 팽이채를 휙 제끼며 길상을 치는 신용을 했다. 히, 노했제? 안 놀랬다 와. 히, 거짓말 마. 개똥이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한편 흘러내리는 코를 들이마십니다. 코끝이 푸르딩딩했다. 팽이는 잘 돌고 있었다. 어이 가노? 어디 가면 뭐 할래? 나요? 따야 가야 한다. 따라오기만 해봐라. 가다가 개구랑창에 쳐넣어버릴 낀께. 헝, 어임없다. 길상이를 칠듯이 팽이채를 휘둘렀으나 정말 개천에 쳐넣을 줄 알았던지 개똥이는 굳이 따라오지 않고 다시 팽이를 시작했다. 길상이는 며칠 전에 개똥이로 하여 싸움이 붙었던 김서방 내외의 우스꽝스런 모습을 생각하며 킥 웃는다. 본시부터 사이가 나빴던 삼수에게 못된 장난을 하여 개똥이 얻어맞은 데서 발단된 부부간의 싸움이었다. 임자 닮아서 저 모양 아이가? 어? 인혁 닮았지 뭐한다고 내 닮았시고? 낳은 사람이 누구? 인혁 아들이지 남의 아들이요? 누가 시도둑질했나? 밭이 나쁘니께. 시가 나빴지 밭이 나빠?
밭이 무슨 소용이던고? 천하 없이도 씨는 못 속인다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비렁땅에는 자풀밖에 안 되는 법이라. 아무리 밭이 좋아도 피부리 심은 땅에 볼이 났까? 하늘 보고 침뱉기지. 와, 날 원망하요. 김서방댁이 홀짝홀짝 뛰면서 사태질을 했다. 저 아가리 애시당초 내가 원수를 만냈지. 김서방이 제 가슴을 쳤다. 내 할 말 사돈이 하네. 사람 잡아도 유분수지. 아이고 내 팔자야. 김서방댁이 가슴을 쳤다. 길상이는 언더마길을 내려가면서 연신 킬킬거리며 웃는다. 참말이지 봄이 왔구나. 크게 소리를 질러보려다 그만두고 대신 길상에는 얼굴을 쳐들고 하늘을 본다. 정초에는 그렇게 많은 연이 푸른 하늘에 떠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고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모를 줄 끊긴 연 생각이 났다. 찾지 못한 연은 높이 올라가서 수미산에 닿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길상은 떠내려가는 구름이 못 견디게 좋았다. 길상은 왜 좋은지 그 이유를 모른다. 길상은 목소리가 굵게 터져 나오는 이 시기가 자신에게 있어 봄이라는 것을 모른다. 눈은 더욱 크고 서늘해졌으며 긴 목이 좀 둥그워졌고 양 어깨가 벌어졌으며 다리에는 힘줄도 생긴 이런 변모가 인생에서의 봄이라는 것을 모른다. 길상아, 야, 천상만 보고 어디 가노? 아, 영팔이 봄갈이하러 가는가 술을 몰고 길상이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김훈장 댁에 가요. 술 가지고 가냐? 야, 무신 술고? 매화주요. 내일 김훈장님 생신이라 가면서 가져가라 합디다. 손은 처음으로 굴레를 쓰고 밖에 나온 모양이다. 새로 엮은 굴레 빛깔은 햇보리같이 신선해 보였다. 송아치가 언제 이리 컸을까? 이젠 송아치 아니다. 영팔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이젠 다 컸지. 가스림은 씨를 안 바꿨나? 애모하듯 등을 한번 만져보는 영팔의 눈이 가늘어지면서 혼자 웃는다. 이제는 남이소 안 빌리도 되겠소? 그럼오. 내 소가 있는데 뭐할라고 남이소 빌리겠노? 부자 됐소. 농사꾼한테는 소가 보배지. 이놈을 먹이노라고 골이 빠졌다. 말이 적은 영팔이었으나 아이를 상대해서도 저절로 자랑이 나오는 모양이다. 평생 처음 가져보는 소였으니. 그렇지만은 좀 불쌍하요. 와, 아직 어린 것 같소. 아니다, 어리기는. 가스림은 씨를 받을 긴데. 했으나 영팔이도 다소 불안한 듯 눈을 끔뻑거리며 털이 희어구름한 소를 쳐다본다. 너무 일 많이 시키지 마소. 아직은 어린데 굴레도 무거워보해요. 이놈 자식이? 하다가 영팔이 껄껄 웃는다. 그러세, 내 맴이 바빠서 안 그렇나? 한번 시험 삼아서 심에 버겁게야 일 시키겄나? 찬바람이 싫지 않은지 영팔이는 벙싯벙싯 웃었다. 새님 계십니까? 숨이 차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김훈장의 딸 점아기가 내다보다가 얼른 들어가 버린다. 안 계시구먼. 내외를 하느라고 그곳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여기 술 가지고 왔소. 거기 마루에 놔두고 가지. 여전히 부엌 쪽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여기 놓고 가요. 대문을 나선 길상이는 곧장 돌아갈 판인데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랑마당 쪽으로 눈이 갔다. 햇볕 바른 곳이어서 그랬던지 별당 뜰의 개나리는 오미 트고 있을 뿐인데 그곳의 개나리는 봉오리를 맺고 있었다. 옳지. 저걸 꺾어서 애기씨한테 드려야지. 방에 두면 곧 꽃이 필기다. 그가 꽃을 하나름 안고 의기양양하여 별당들에 들어갔을 때 서희는 봉순이와 함께 연못가에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붕어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애기씨! 서희는 가만히 있었고 봉순이 돌아보았다. 어디서? 꽃을 본 봉순이 홀딱 일어서며 물었다. 훈장님 댁에서. 훈장님이 뭐야? 선생님이지? 하고 서희는 길상이를 노려보았다. 조용했을 뿐 서희의 성깔은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얻었나? 노려보는 서희 눈초리에 길상이는 감히 제 마음대로 꺾어왔다는 말은 못하고 어서 방에 꽂아라. 따신방에 두 문은 꽃이 필기다.
봉순이 꽃을 받아 안았다. 애기씨 참 예쁘요 하고 웃었다. 너도 꽂아주렴? 소희도 웃으며 꽃 한 가지를 꺾어 봉순이 귀머리에 꽂아준다. 길상아, 사머리가 불렀다. 사랑해서 부르신다. 어쨌길래 노발 대발이고? 아차하고 생각한 길상이는 군불. 지 지금 곧. 길상이 당황해서 말했다. 이리 와. 길상이 신돌 가까이 다가왔다. 이리 못 올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잘못했습니다. 날이. 준근은 길상의 뺨을 연달아 갈겨댔다. 이 소동을 알고 김서방이 달려왔다. 길상이도 심부름 갔다 왔다는 말을 안 했거니와 김서방도 심부름을 시켰노라는 변명을 해주지 못한다. 고얀 놈 같으니라고! 조준근은 방문이 날아갈 듯 다다붙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해질 무렵 나무 한 짐을 지고 두길을 지나오다가 담배 생각이 난 용이는 직대를 받쳐놓고 두길에 걸터앉아 담배를 붙여 물었다. 포도나무 잔가지 사이로 황금빛 광선이 미친 듯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던 해가 산오리에서 꼬리를 감추면서 천지에 번지는 노를 안고 포도나무가 우뚝우뚝 선 길을 보퉁이를 인 여자가 아이 둘을 앞세우고 걸어왔다. 아니, 용이는 입에 문 곰방대를 뽑으며 벌떡 일어선다. 칠성이 댁내 아니시오? 오래간만이요. 인사말을 하고 여자는 눈을 내리깐다. 거지나 다름없이 변모한 이민애였다. 두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 네 개가 미동도 않고 용이를 쳐다본다. 등의 아이는 허리를 구부리고 얼굴만 어미 등에 붙인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사람의 자식 같지가 않았다. 소담스럽게 검던 이민애의 머리는 간물에 절였던 것 같이 붉게 바래어지고 바스러져서 앙상하게 솟아오른 광대뼈 위에 흩어져 있었다. 고생하시구마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오? 여기 살라고 왔소. 정 여기서 못 살락함은 그만 새끼들하고 이 강물에 빠져 죽을랍니다. 차라리 그 편이 낫겠지요? 하는데 이민애는 울지 않는다. 이자는 세월도 지내시니께 두만이 집에 가보이소. 아이들이 죽겄소. 용이는 눈길을 돌렸다. 자네 내일 떠난다고 했나? 예, 해가 지러지니께 좀 벌어야 안 하겠습니까? 그야 그렇지. 사당도 빗물이세요. 기둥 하나가 썩는 모양이던데. 아직은 전딜만 할 깁니다. 기와장이나 손 보십시오. 기둥을 갈려면 일이 크겠지? 클 거는 없지만은 빗물만 안 샘은 2, 3년이사 별일 없을 깁니다. 하기는 손을 대려면 한두 곳이 아니지. 모찌를 끝낸 윤보는 대패를 손에 들고 나를 들여다보다가 망치로 살짝살짝 두드려 맞춘다. 생원님은 금년 가스레도 함양 가실 깁니까? 김은장은 우물쭈물할 뿐 그 말 대꾸는 하지 않았다. 맑고 높은 하늘이 찡 하고 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것 같은 두끼를 말을 몰며 지나가는 나그네 무명 옷에 쌀쌀한 햇빛이 내려앉고 수수알의 모개를 다 꺾어버린 키 큰 수수띠가 선들선들 건성으로 움직이며 당산의 잡목숲이 비친 듯이 물들어서 그것도 옥수수 우수수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계절이면 대개 가을거지를 끝낸 들판은 허퉁해지는 것인데 이 근래 몇 해 동안 김은장은 추수만 끝나면은 어딘지 모르게 사라졌다가 달포가량 지난 뒤에 돌아오곤 했다. 지난 가을에도 그러했다. 그러한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어디 여자라도 숨겨둔 모양이며 곡식을 내어 돈을 장만하여 찾아가나 보다고들 했다. 시를 받으려고 엉큼스런 속셈에서 그러는가 보다고 했다. 나이 이시니께 만화님하고 아들 삼형제를 땅에 묶어붙음 저리 상투가 허옇게 됐지만은 나이를 보나 근력을 봐서라도 자식 볼락함은 못 볼 것도 없지. 새는 짧아도 짐은 질게 뱉고 싶은 그게 인정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형편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거는 또 와. 안 그런가? 상사람 딸이나 과수댁이라도 집안에 들여놓고 자식도 볼 겸
노리의 몸도 의탁하고 하면 좋을 긴데 곧 죽어도 그렇게 하기는 싫은기라. 그러세? 소리치는 문벌도 아니겠고 가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겠고 양반댁 세천이가 탕수국 냄새나는 김은장한테 시집올 끼든가? 그여 알 수 없는 일이제. 째부나 곱새라면 못 올 것도 없다. 혼사 못 할 것 없지? 째부 곱새? 그거 될 만한 얘기다. 사람 병신쯤이야 감은 병신보다는 나을 테니 그렇다면 앙원인들 못할까? 째부 곱새 등이도 괜찮다면 판서 참판사위도 어렵잔지러? 하고는 깔깔 웃었다. 김은장이 양자를 얻으려고 혈안이 돼 10촌이 넘는다는 떠돌이 노총각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윤보 말고는 별로 없었다. 요즘 김은장에게서 그 나들이는 가을만 되면 도지는 병과 같은 것이었다. 윤보는 대패질을 끝내고 대문짝을 달기 시작한다. 해진 곳을 오를 골라가며 감쪽같이 기워낸 솜씨 좋은 바느질장이 같이 대문짝은 나무의 빛깔만 달랐지 말짱했다. 수고했네. 김은장의 치사를 들으며 연장 망태에 연장을 챙겨놓고 윤보가 땀을 닦고 있는데 손주놈을 아는 이 서서방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서서방은 김은장에게 인사를 했다. 일이 다 끝났는가 배? 야, 손이 싸서 일찍이 끝냈구나. 일이랄 것 있어. 한창 바쁘겠구마요. 그러메 아이들은 들에 나가고 할망구는 또 아프다카면서 누워있으니 이놈은 울어쌌고 할 수 없이 전매기로 갔다 오놈아. 배 좀 고프면 고팠지. 김은장은 시큰둥해서 말했으나 산의 놈이 채신머리 없이 아이까지 안고 나오느냐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다. 서서방은 서서방대로 우리는 양반이 아니니께요. 샘을 묵듯 하는 것 어린 것 배에 골릴 수 있겠소 하는 투의 표정을 나타내었다. 사당에 비가 샌다카 하시더니 그것도 고치십니까? 김은장을 굴려줄 심산인지 서서방은 슬슬 얘기를 몰았다. 기와는 고치야 할 거로요. 사당을 손보는 것도 시급한 일이기는 하겠지만은 더 시급한 일은 따로 아닐 것입니까? 양가에 다 자손이 끊어졌으니 진사님 댁이사 기왕지사 천운을 한탄할 밖에 없지만은 새님께서는 선영 봉사를 어느 분한테 맡기실라고 이러시오? 외면한 채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풀이 팍 죽은 김은장의 기색은 역력했다. 이제 내 손으로 무덤 지을 생각은 못하겠네. 한참 뒤 김은장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른 일 같았으면 상놈이 건방지게 무슨 참견이냐 했을 것이오. 서서방은 서서방대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 놈자 좀 빼어달라고 대거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은 문을 닫는 데서야. 문을 닫기는 왜 닫아? 드디어 역정을 내며 언성을 높였다. 지난 가을 허행에 그친 일이 새삼스레 생각나 부하가 찌밀기도 했던 것이다. 찾는 사람은 서울로 갔다는 막연한 소식에 얼마나 큰 실망을 안고 돌아왔던가. 약을 올려준 서서방은 지나가는 농부를 붙잡고 딴전을 펴고 있었다. 금년에는 귀보리가 많아서 영 성가시구마. 자네 밀밭에도 귀밀이 우슬찬히 보이던데. 그러기 말입니다. 뽑아도 한정이 있어야지요. 역정을 내는 김문장을 내버려두고 손자를 나는 서서방은 농부들을 따라 아랫마을을 향해 내려간다. 생원님, 윤보는 연장망태를 어깨에 걸머지며 한복이라는 도령, 나무 될 거는 떡잎적부터 알더라고. 장래가 이것도 마요? 누군데? 김평산이 그 양반 둘째 아들 말입니다. 같은 종씨 아닙니까? 김은장은 눈을 부릅뜨며 윤보를 노려본다. 도령이니 김평산 그 양반이니 하는 존칭부터가 심상찮은데 같은 종씨가 아니냐는 말에서는 윤보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알만했던 것이다. 백종놈의 씨를 양자 삼았으면 삼았지. 김은장은 벼랑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낀다. 악의가 있어 윤보가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서서방의 경우도 심술 부렸지만 속으로 걱정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괘씸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나라가 채통을 잃으니 양반들도 산것들의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어린애와도 같이 철없는 서름이 북받치는 것이다.
그 노총각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 초조함에서도 그러했거니와 다른 또 하나의 까닭이 있었다. 옛날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 외로운 두 청상에 살고 있는 김진사댁을 넘보는 놈이 있다는 것이다. 그 놈이 누구인지 동네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요절을 내고 말 것을 이제는 마을에 그 영이 통하지 않는다. 결국 담을 높이고 대문 단속을 할 밖에 궁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일에 생각할수록 김문장을 슬프게 했다. 아버님, 점심상 올릴까요? 딸이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김문장은 사랑에 오른다. 도배를 하고 장판도 가르는 방안은 한결 밝고 정결했다. 전에 볼수 없었던 문갑이며 서책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최참판댁 서희에게 글을 가르치면서부터 곡식과 신탄은 어렵지 않게 그쪽에서 내어주었고 농사도 하인들이 거들어주어 살림이 한결 넉넉해진 것이다. 그 양반을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화심리 장암 선생하고 한자리에서 유식을 겨루는 터이고 최참판댁 사랑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암 선생께 글을 배우시니께 누구누구니 해도 이 근동에서는 그 양반 학식을 따를 사람이 없을 끼고 그러기 그 양반하고 집안인 김진사도 20세 안에 장원 급제하신 분이고 다 글 좋은 내림 아닌가 배? 저희들 자식이 천자문이나 배웠다고 농부들은 우쭐해서 추켜 세우지만 물론 그것은 모르는 말이었다. 화신리 장암 선생하고 자리를 같이 하였다는 것은 빈말이다. 젊었을 때 장암 선생을 찾아가 말 속에서 선생의 강론을 근청한 일은 있었으나 어릴 적부터 사랑하던 제자인 최치수에 비하면 김은장은 제자의 서열에도 들지 못했다. 딸 점학이가 점심상을 가져왔다. 문 의원께서 오셨다가 아버님이 안 계셔서 언제? 한 시각 전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러면 최참판댁에 가셨겠군. 아니옵니다. 그곳을 들르시고 화계로 가신다 하시면서. 그래? 술을 드는데 서운해하는 낯빛이다. 점학이가 나간 뒤 깡부리밥을 씹으면서 지난번 찾아왔을 때 문의원이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김은장은 생각한다. 각처에 외인들 은행이라는 게 생겨서 한전 엄까지 떼는 판국이니 장차 어찌 될지 노상 하는 말이오만 큰일이 외다. 강그리 쫓아내기 전에는 그놈들이 무슨 짓인든 아니하겠소? 직업 없는 사람들은 서울 재물포 사이에 나는 듯한 철마가 달리고 종로 내거리에는 전등불이 휘황하며 한강에는 철교를 놓았다 하여 신기해들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우리네가 만들고 우리네 임으로 한다면야 반가운 일이지요. 우리들도 남들만큼 나라 사정이 달라져야 할 테니 말이오. 헌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가슴을 칠 일이고 숫제 쓸개를 뽑아서 갖다 바친 꼴이지 뭐겠소? 위정자들은 장차 이 나라를 어느 것으로 몰고 가려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처신을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소이다. 나라의 사정, 일가문중의 사정이 모두 칠흑같은 어둠 속으로 묻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김훈장은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았다. 망할 놈의 세상. 조준구가 찾아왔다. 출타 중이라 들었는데 언제 오시었소? 예, 목포에 만날 사람이 있어 갔다가 돌아오기는 어제였는데 읍에서 하루를 묵었지요. 시원한 소식이라도 들으셨소? 무슨 시원한 소식이 있겠소? 물정이나 살피고 왔지요. 김은장은 딸에게 주안상을 차려오라 하여 조준구와 마주 앉으며 답답한 하루예를 보낼 참이었다. 뭐니 뭐니 하지만 이렇게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은 예학이 쇠퇴한 때문이오. 온갖 자빈들이 모인 서울도 그러하거니와 이 산간 벽전에서조차 삼강 오륜의 깃들이 흔들리고 있어. 천리의 절문을 어려워 아니하고 인사의 예측을 저버리니. 조준구 역시 자기의 변설을 휘두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장장 몇 시간을 해가 기울 때까지 입씨름은 결국 격한 어조에서 다시 상투가 어쩌고 양복이 어쩌고 삿대질에 이르면 논쟁은 끝막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는 터이었다. 서희는 제 아버님을 닮아서 성미가 명석하고
할머님같이 대범할 것 같소. 글쎄 올시다. 허나 최시성을 이어나갈 처지가 못되니. 준구는 애매하게 내었다. 돌아가신 그 양반은 실로 출중한 분이었는데 어느 길에서도 성사를 못 보고 더욱이 무후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오이다. 험하게 저신하여 몸을 버렸지요. 최치수가 죽고 난 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이상한 말을 들었소이다. 이상한 말이라니요?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그 김진사댁 말씀이요? 김은장의 얼굴은 빳빳하게 굳어지고 불빛이 흔들리는 눈에 혼란이 일었다. 그대 젊은 분한테 몹쓸 병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소? 예사로 넘겨 들으려다가 그 병이 하 끔찍하여 뭐 마목이라 하던가요? 준구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두려움을 나타내며 말하였다. 물론 어떤 말인 줄 생각은 했었지만 금시 초문이요. 김문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숙했다. 하오나 집안이라 하여 깊은 아내 사정을 소생이 어찌 알겠소이까? 그 대답이 매우 기묘했다. 허허, 만일에 그렇다면 청춘이 아깝고 애달프오. 지압이 없는 여인에게는 이미 청춘은 없소이다. 허나 몸은 살아있지 않소? 죽은 몸이나 다름없지요. 이 땅의 여인들은 그렇게들 살아왔소. 조중구를 전성하고 사랑으로 돌아온 김은장은 무드질해 놓은 모시올같이 하얗고 성그른 수염을 떨며 눈물을 떨어뜨린다. 탈바가지를 쓰고 담을 넘어온다는 괴한을 막기 위해 그 밖에도 이완된 마을 풍기를 생각하여 김진사댁 나이 어린 과부 며느리를 겁탈해서 지키기 위해 마목병에 걸렸다는 헛소문이 나게 한 것은 김은장 자신의 계책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금 그 과부 며느리의 청춘이 가엾어서 울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자빈들이 그 절대 불가침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세상 추세에 통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김은장의 울음은 조선 500년 저변에서 지탱해온 불길이 꺼져가는 데에 대한 만가였는지도 모른다. 내사 좀 쉬어야겠다. 다리가 뭉개져서 죽을 지경이구마. 수건을 풀어 땀을 닦으며 막달레는 숲을 쪽으로 간다. 햇볕에 단 모래밭을 맨발에 저벅저벅 지나간 뒤 야무내가 홀딱홀딱 따라가고 또한 안악이 뒤를 쫓는다. 손 맞을 때 해치워야 할 낀데 이 사람들아 어디 가노? 성님 나 죽겄소. 땀 좀 식히 가지고 할 끼구마. 누구 몸은 무쇠로 만들었나? 염라대왕이 잡아간다 캐도 할 수 없구마. 내사 좀 쉬워야겠소. 안악들은 바위 뒤켠 그늘진 곳에 가서 모두 함께 나자빠진다. 해진 삼배적삼 사이로 맨살이 드러난 등에 시원한 자풀이 닿았다. 밀려 올라간 삼배 단방치마, 속옷 가랑이를 질끈질끈 동여맨 무릎팍 아래 종아리가 그냥 드러난다. 노동에 단련된 안악들의 종아리는 사내들처럼 힘줄이 솟고 짐만 끌고 다닌 늙은 당나귀 같이 앙상하고 구릿빛이 되어 번들거렸다. 망할 놈이 옆편네들, 누구는 안 쉬고 접은가? 모두 슬슬 빠져나가면 일은 누가 할 것고? 불평하는 두만내의 목소리가 지척에서처럼 들려왔으나 큰 바위에 가려진 안악네들 눈에는 산막에서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온 삭신이 쑤신다. 이 빌어먹을 놈의 팔자. 이래가지고는 못 살겄다. 광대가 되든지 매분구가 되든지 이 무서리 나는 일 좀 면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매일 몸도 아닌데 소원대로 한번 해보라모. 이빨 청춘 한창 시절 아니가? 아무도 말릴 사람 없을 게니? 막달래 한탄에 야무내가 놀려준다. 참말이제 살아갈수록 논이 난다. 해도 해도 일은 끝이 없고 이리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봤자 어디 내 일가? 남 좋으라 하는 일이지. 철기 같은 모시옷도 남이 입고 열석쇠 배옷도 남이 입고 사시장철 들일 없는 날은 배틀에 앉아서 하기야 우리는 노상 등 빠진 삼배적삼이고 백정 제집도 오뉴월에는 그늘에서 하품하는데 어디 농사꾼 제집이 사람가? 소지 소다. 소? 소는 그래도 개울 한철은 쉰다.
죽으면 다 함께 흙 될 낀데 참말로 세상 고르장꾸마. 이번에는 또 두만네 성님이 재미를 보는 모양인데? 무슨 재미고? 막달라는 휘딱 돌아놓으며 야무내를 쳐다본다. 그놈의 상도충 때문에 동네마다 뽕나무가 다 망했는데. 아, 그거? 그 성님은 꽃질을 많이 했는갑네. 가슬이면 명주값이 더러 오를 낀데. 가슬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벌써부터 장에서는 명주 올 값이 금값이라 카더마. 되는 집은 기용하는 일마다 뜻대로고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를 깬다 카더마는. 별스럽게 다른 해보다 누에를 많이 쳤지. 자기네 뽕나무도 많았고 최참파 때 뽕밭을 믿었지. 그 뽕나무들은 말짱했시니 그거 다 재수가 아니가? 참네. 잠 좀 잘라 했더니 오직이 시부를 쌓는다. 죽은 듯 늘어져 누워있던 안악이 일어나 앉으며 혀를 두들긴다. 밤에는 잠 안 자고 뭐 했더노? 어젯밤 곱다시 뜬 눈으로 새었구마. 와! 서방인가 남방인가 오밤중에 토사 광란을 만내서 주하고 사하고 꼭 과부되는 줄 알았더니만은 그래 할 수 없이 물밥을 해가지고 내가 개꿀을 물렸지. 네가? 도리가 있어야지. 이거 없이면 잇몸도 이 노릇하더라고. 오밤중에 나무 동네까지 무당 찾아갈 수도 없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리지 뭐. 그래 칼이 넘어가더나? 넘어가고 말고. 그놈의 구신 배가 대기 고팠던갑다. 네 소리 듣고 나가는 거 보니께 삼돌 할매라도 부르지 그랬나? 그놈의 할망구 노망이 들어서. 노망은 무슨 노망? 소리만 카랑카랑 하더마. 내사 그놈의 할망구 꼴도 보기 싫구마. 비위장에 상해서 그럼에 제삿밥을 보냈더마는 멀쩡한 나무를 가지고 쉬어 빠진네 어쩌네 함서 제집년이 이래가지고는 산에 등골 뺏기라 하더라나? 우찌나 뒀던지 보리타작 때 타작마당에서 만났길래 막 들이대 주었지 뭐. 그는 그렇고 두만네 성님은 어쩔라고 이민의 그년을 싸고 도는지 모르겠네. 막달레는 말머리를 돌렸다. 싸고 돌기는 뭐를 싸고 돌아. 웃는 낯에 침 못 뱉고. 못마땅한 목소리로 야무내가 말했다. 두만 아베도 좋지 않게 생각된 갑던데. 아 뭐 이민애가 그 집서 사나? 그래도 부친이께 독리서 살지. 시끄럽다. 같은 과부끼리 그랬을 것 없다. 같은 과부끼리라니? 우리 막달 아베도 세린하고 죽었나? 우찌돼서 죽었던 과부는 다 같은 과부 아니가? 네가 그리 안 해도 참배름이 불문 이민에는 동네 붙어 있지도 못할 기다. 지금이서 일손이 모자라니께 품이라도 들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만은. 아따 모두 극락세계 가겠구나. 적선들도 좋기는 좋다마는 배려기도 낯짝이지. 동네에 기어드는 것부터가. 그러면 어쩔 것고 모진 몫이 못 죽고 얼마나 고상이 되시면 여기로 와실고. 소문 들으니께 제 참판 때 김서방 보고 애걸 부걸했다면서. 그랬다 카대. 붙이던 땅떼기 달라 했더 카더마. 그거사 염치 없는 소리지. 김서방 노발 대발한 모양이라. 노발 대발만 해? 안 쫓아내는 것만도 희한하지. 언제 김서방이야 착한 사람이니께 보고 못 본 척 했겠지. 그러면 최참판 때 그 어른도 모를까? 모르시겠지. 알면 치를 떨긴데. 산막 가까운 물가에 모여 앉은 안악들 속에서 이민에도 삶을 가르고 있었다. 다른 안악들은 제가끔 제 몫의 삶이 들어있는 일이었으나 이민에는 품팔이었다. 겨우 밥이나 얻어먹는 품팔이었다. 그 모습도 옛날 같지 않거니와 행동거지도 옛날과는 다르게 겸허하였고 일손에서 눈을 떼는 일이 없었다. 일손도 빠르고 입도 빠른 안악들 속에서 홀로 그 많은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다. 남들이 웃을 적에도 그는 웃지 않았다. 이민의 아이들, 이미와 아래로 벌거숭이 아들 둘은 떼약볕이 쏟아지는 물가에 앉아서 점심을 날라올 뚝길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변의 모래와 조약돌들은 하얗게 열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길은 뚝길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친정 온 선이가 통을 이고 맨 먼저 뚝길에 나타났다. 아이들의 여섯 개의 눈이 빛났다.
이미가 몸을 일으켰다. 새 아이가 우뚝 서서 두끼를 노려본다. 엄마, 밥! 이민혜는 두끼를 한번 시선을 보내고 나서 다시 눈길을 일선으로 옮긴다. 모래바닥에 점심이 펼쳐졌다. 선이가 그릇에다 숟가락을 꺼내놓고 반찬을 이곳저곳에다 갈라놓고 도맛내는 밥을 푼다. 선이가 수고하는구나. 야문에는 물이 흐르는 얼굴을 모래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무신 수건은 뽀얀 얼굴에 웃음을 띈다. 아이 젖은 잘 나나? 야, 얼굴을 붉힌다. 해산하기 위해 친정에 돌아왔던 선이는 아들을 낳았다. 덕방 같은 아들을 낳으시니 문이 좁아라 하고 시가에 돌아가겠구나. 좋을 때다. 밥을 담아서 밥그릇을 돌리던 도맛내는 이민의 밥그릇에는 꾹꾹 눌러서 밥을 담았으면서도 한 주걱을 더 올려서 밥무더미 위로 솟는다. 나중 사람은 어쩔라고 그래요? 쳐다보고 있던 막달레는 혀를 두들겼다. 내일 모레 사위 볼 사람이 밥투정은? 도맛내는 애써 무마하려는 기색으로 말하며 선아, 이거 이민에 주어라. 손님, 밥이 모자라면 어쩔라고 이러시오? 이민에는 송구해하며 꾸부정하니 두 어깨를 구부렸다. 모자라면 내가 굶지? 이마, 시기 니도 이리 오나? 삿도 지날라고 길 닦아놓은께 거지가 먼저 지나가더라고. 막달레는 화가 나서 짓거리며 침을 뱉는다. 아이들이사 배고픈 생각밖에 더 하나? 과부끼리 좀 잘 사귀라모. 과부도 유별이요? 이민의 쌀 동량에서 고사떡 만들어가지고 막달레한테 고사 지내야겠다. 무엇이 틀어졌는고 원? 애써 얼버무리는 두만내 편역을 든 야문에는 강청댁 대신 아니오. 이민혜는 쓰다달다 말없이 벌써 구박에는 이력이 난 듯 아이들을 보고 어서 먹으라 했다. 먹으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입이 미어지게 밥을 퍼놓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자 강변에는 서늘한 바람이 일었다. 어둠이 오기 전에 이른 막바지에 이르렀다. 두만내는 구성진 노래를 불러놓고 노래 내력을 이야기한다. 별빛을 밟으며 안악들 무리에서 떨어진 이민혜가 집으로 돌아온다. 아이들을 앞세우고 초승달이 마을 감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 아이들은 졸음이 오는지 앞으로 넘어질 듯 하다가 바로 걷고 난다.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어미를 따라서 온종일 떼약 볕에서 서성거리더니 지쳤는가? 아니, 아니었다. 배가 부른 때문에 졸음이 왔던 것이다. 두드리면 북소리가 날 만큼 배가 불렀다. 아이들에게는 천성이 없는 것일까? 아니, 사람에게는 본시 천성이 없는 것일까? 3년 동안 아이들은 울고 투정하던 버릇이 없어지고 말았다. 불이 타작이 있을 때 이민은 어미와 함께 이삭을 주우러 나갔었다. 불이 임자 몰래 불이 딴 옆에 붙어서서 불이 모개를 분질러 바구니 속에 넣는 것을 이 가시나야, 밭임자 볼라! 이민혜는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호박을 훔쳐왔을 때도 이 가시나야, 들키면 어쩔 끼고 동네서 쫓겨나면 어쩔 끼고 머리를 쥐어박았다. 그러나 보리든 호박이든 그것은 모두 줄인 그들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민혜는 몸을 뒤챘다. 쇠덩이같이 몸은 무거웠다. 울타리 밖 저만큼 옥수수대가 검어게 쭈뼛쭈뼛 보였다. 아이고, 오늘 하루는 넘길거만은. 한숨 대신 버릇이 되어 나오는 말이었다.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일을 생각하면 흙바닥이라도 기어들어갈 방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강청댁이 알면 난리 벼락이 날긴데, 알기만 하면 쫓아내려고 미쳐 날뛸긴데. 보리타작이 끝났을 때 어느 날 밤 용이가 겉보리 한 마리를 갖다준 일이 있었다. 옛날과 달리 이민혜는 용이의 마음을 짚어본다거나 고마워하기보다 겁이 더럭 났었다. 강청댁 말대로 옛날에는 용이에 대한 그의 감정은 환향기였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그는 용이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뭄에 마르고 갈라진 논바닥 같은 이민혜의 마음이었으며 남자를 그리는 정이란 조금치도 없었다. 모기가 몹시 덤빈다. 손바닥으로 탁탁 치다가 이민혜는 일어났다. 쇠다칠 내린 듯이 무거운 몸을 질질 끌듯 하며 마당으로 내려간 그는 모깃불을 피웠다.
모깃불 옆에 우두커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사람 기척이 났다. 누구요? 나요. 용희의 목소리였다. 아들 잡니까? 야, 오늘 감자를 팠는데 아들 삶아 먹이소?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뜻이 없었다. 그래도 강청댁이 알면 난리 벼락이 날 낀데. 걱정 마이소. 모르요. 아들 굶기소 되겄소. 그러면 와이캅니까? 생판 이런 공것을 하다가 벼랑간 이민혜는 울음을 터뜨린다. 울음을 터뜨린 이민혜 자신이 용혜보다 더욱 당황한다. 1년 넘게 눈물 방울이라고는 흘려본 적도 없었고 울음을 터뜨리기 전에 고맙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울음이 터져나왔는지 그 자신도 모를 일이었다. 와 이랍니까? 하면서 쩔쩔매다가 그는 어느덧 말뚝같이 굳어지고 말았다. 오랫동안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는 남자로서의 충동이었다. 용희는 입술을 깨문다. 질겅질겅 깨물다가 뒷걸음질 치듯 그러나 빈 망태를 얼른 집어들고 도망을 쳐서 그는 문 밖으로 나왔다. 문 밖으로 나온 그는 그냥 달려서 강가로 나갔다. 강물에다 얼굴을 처박은 용희는 몸속에서 끓고 있는 열이 식기를 기다린다. 용희는 그동안 자신을 병신으로 단념하고 있었다. 그 생각은 강청댁도 했었다. 용희는 강청댁에게 접근해 보려고 무진해를 썼고 강청댁 역시 애쓰는 그와 함께 노력을 했으나 남자의 기능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뇌리에는 이미 월선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었건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회복된 것이라 생각했으나 몸은 회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아까 그 순간은 생각만 해도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다. 용희는 물 속에서 얼굴을 들었다. 그는 상투를 풀고 옷도 벗고 강물 속으로 들어간다. 여전히 몸은 흥분에 타고 있는 것 같았다. 물 속에서 기어나온 용희는 머리를 짜고 물기를 빼고 이럭저럭 묶어 올린 뒤 옷을 입고 모래바닥에 몸을 뉘었다. 모래밭은 낮에 빠다르드린 햇볕이 남아있어 그리 차지는 않았다. 하늘에는 초승달 뒤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마을 쪽에서 첫 따구는 소리에 용희는 눈을 떴다. 아니 한기를 느끼고 잠이 깨었던 것이다. 어디 갔습디까? 강가에. 강가는 와요? 매혹하고 머리 감고. 강청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다. 와 그리 장석같이 서 있어. 임자 잠 안 잤는가? 무슨 걱정? 용희는 후딱 바지끈을 끌렀다. 강청댁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물러난다. 강청댁 입에서도 한숨이 새나온다. 역시 불능이었다. 나 병신은 아닐긴데 와 이럴까? 임자 미운 생각도 다 없어졌는데 와 이럴까? 부당년 넋 때문이요. 이동진이 이 고장을 떠난 것은 최칠수가 죽기 전의 일이다. 그의 본가에는 칠순이 넘은 노모, 어린아들 형제 그리고 부인이 살고 있다. 문중이 넓은 데다 이제 겨우 10살을 넘겼을 뿐인 이동진의 맏아들은 박진사댁 딸과 혼약이 되어 있고 부인 친정편으로 척이 닿은 염진사댁이 부유했으므로 가장 없는 이들 식구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동진의 부인 염씨는 대범하다기보다 본래 언동이 느리었고 태평한 성미의 여인이었다. 맏이는 처가 될 집안이 부유했고 둘째는 자손이 끊긴 당숙에게 양자로 갈 작정이었는데 벼를 백섬 넘게 걷어들이는 넉넉한 살림살이라 염씨는 아들 형제의 장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았다. 집 나간 지 오래인 남편에 대해서도 언제이든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으며 종들은 면천되어 나가고 출가할 때 친정에서 데리고 온 사팔뜨기 몸종 그와 짝을 지어준 억수에 두 노비를 거느리고 살림을 꾸려가는 터이었다. 아들의 친한 친구였던 이동진의 그러한 집안 형편을 최참판댁 윤씨 부인은 소상히 알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1년에 한두 번씩 이부사댁에 곡식을 보내곤 했었다.
지금 돌이 몰고 가는 소달구지도 며칠 후에 제사가 있을 부사댁을 향해 가는 것이다. 백미 두 섬에 찹쌀이 한가마, 판 녹두가 각각 두 마리의 생청이 한 대, 계란 열 꾸러미, 피륙 세 피를 실은 달구지 끄트머리에 길상이 걸터앉아 흔들리고 있었다. 박물장수 할멈을 기다리다 못해 봉순내는 길상을 읍에 다녀오라 했는데 마침 돌이 읍에 가는 길이어서 길상은 나룻배를 기다리지 않고 소달구지에 올라탔던 것이다. 심부름이란 당사시를 사오는 일이었다. 절에 있을 때 금어스님한테 화피를 익힌 길상은 언젠가 탈바가지를 만들어 봉순내를 감탄케 했거니와 심심하면 나무든 흙이든 깎고 빗고해서 꼭두가시를 만들어 보는 것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꼭두가시에 옷을 해입히는 것은 또 봉순인의 취미였다. 옷뿐만 아니라 이불이며 베개, 대추 한 알도 들어갈 성쉽지 않는 염낭이며 꽃보선 따위에 이르기까지 그의 반지꼬리 속에는 어미한테 훔쳐낸 무색 헝겊이며 비단을 오려 만든 여러 가지 꽃 그리고 꼭두각시는 수월찮게 모여서 군마당을 버려도 넉넉할 만했다. 이 빌어먹을 가시나 무당집도 아니겠고 구신 나겄다. 봉순내는 마음 놓고 봉순이를 쥐어받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인은 그런 꼭두각시에 관심이 없었으며 바늘 실을 들고 소꿉장난 같은 옷을 만들어 보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무 될 거는 떡잎적부터 알더라고. 보선불 하나라도 대볼 생각은 않고 저고리 진동이나 하나 붙이보던지. 반지꼬리를 엎으며 봉순내는 화를 내기도 했다. 그랬는데 뜻밖의 서희가 술을 놓아보겠다는 말을 했다. 봉순이도 덩달아서 저도 술을 놓겠다고 했다. 곧 박물장수 할매가 올 깁니다. 그때 당사실 사가지고요. 날씨도 더운데. 봉순내는 대견스러워 눈을 가물가물해가며 웃었다. 솜씨 좋은 숙수가 진귀한 생선을 구해다 놓고 카리나를 살펴보는 그럴 때의 기분이랄까. 그러나 웬일인지 자주 드나들던 박물장수 할멈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번 말을 내어놓으면 발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성화를 하는 소이성미여서 우선 급한 대로 봉순내는 장롱구석에 둘둘 말아 넣어놓은 한지뭉치를 꺼내었다. 우선에 이 분홍실 가지고 여기 매화꽃 이파리 붙어 놓아보시소. 박물장수가 곧 올 끼니께요. 며칠이 지났으나 박물장수 할멈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나이간에는 제법 솜씨가 좋다 하며 남에게 자랑말을 준비하고 있던 봉순내는 한편 실망을 했다. 서희의 솜씨는 말이 아니었다. 들쭉날쭉 올이 늘어나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비단이 쭈그러들어 술을 놨는지 구멍을 내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봉순이 솜씨는 좋았다. 서희보다 나이 두 살 위였고 바늘이 손에 익기도 했으나 역시 타고난 재주라고 할까? 가늘가늘하게 빠져나간 실구멍은 가지런했으며 도톰한 매화꽃잎은 제법 살아있는 듯 보였다. 봉순내는 내심 만족했다. 그러나 안전한 성미에 비하여 참을성이 없는 봉순이는 이내 실증을 내어 그것을 팽개치고 꼭두각시에만 마음을 썼다. 소희는 실증도 나하고 자신에게는 힘에 겨운 일이었을 텐데 그러나 땀을 흘리며 꾸준히 매화꽃을 끝내고 잎도 끝내고 나비에 쓰일 노랑실이 없다고 신경질을 부렸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길상은 지금 읍내로 간다. 타장마당에 한복이 혼자 쓸쓸하게 못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니 또 왔구나? 니 성은 와 한 번도 안 오노? 형은 어디 갔다? 어디? 몰라. 외갓집에서 내쫓았나? 아니, 매 맞고 나가서 그러고는 안 돌아온다. 한복이는 강쪽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에 주질러 앉으며 못으로 땅을 푹푹 찔렀다. 여기저기 솟은 머리박의 부스럼에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길상이는 불쌍하여 견딜 수 없었다. 니도 여기 자꾸 오면 매 안 맞을 끼가? 한복이는 매 안 맞는다고 했다. 그러더니 비시시 일어서며 바지끈에 매달아 놓은 엽전 두냥을 길상에게 보이며 웃었다. 영팔이네 소를 며칠 동안 먹여주었더니 엽전 두잎을 주더라는 것이다. 그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한복이는 맡겨두었다가 차츰 벌어서 보태어 자기 어머니 산소에 비석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어느 시절에?
웅그러들어서 강아지만큼 작아 보이는 한복이가 길상의 눈에는 딱하기만 했다. 길상아, 이놈 자석, 니는 타고 가니께 기분 좋지? 벼랑간 도리 목소리가 귀에 울려왔다. 야? 남은 땀을 흘리면서 걷는데 니는 타고 가니까 호시제? 길상은 깜짝 놀라며 달구지에서 뛰어내린다. 내가 소몰 낀께 이자 도리 형님이 타고 가소? 길상은 고삐를 뺏으려 했다. 도리는 손을 뿌리치며 한번 그래 본 기지. 나이 쌀이나 묵은 멀쩡한 장골이 그럴 수야 있나? 타라, 타라. 안 할라요. 그러면 함께 걸어가입시다. 허허, 내가 그랬다고 네가 성냈나? 아니요. 뭐 심심해서 안 그래봤나? 하도 말이 없어서. 니나 타라. 그러나 길상은 도리하고 나란히 걸으며 간다. 이리 날이 가물어서 큰일이네. 타지방에는 난리가 났단다. 논의 나락이 타는 판이다. 그러기 말이오. 우리 동네사 뭐니 뭐니 해도 강물이 있으니께 그래도 흉년은 못 면할 거로. 전번에는 온마을하고 물싸움이 나서 온마을 사람 하나가 허리를 부질렀다 안카요. 허리 부질러지는 것쯤이야 똥 묵으면 나을 기고. 더 심해보지? 세린이 안 나는가? 제 얘기 서울 그 양반? 하다 말고 도리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와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길상아, 야? 네 사모리를 우찌 생각하노? 우찌 생각하기는요? 마음씨가 착하지요? 그래도 여자는 모르는 게라. 귀녀, 그녀만 하더라도. 그 여자사 뭐 본시부터 악독해시니께요. 와 사모리를 들먹이요? 매미사 착하지. 귀녀, 그녀하고는 천양지간이지. 마음도 어질고 여자답게 생기고. 그런데 알 수 없는 기라. 여자 매미라는 것은. 길상은 피시시 혼자 웃는다. 그 웃는 모습을 곁눈질하는 도리 얼굴이 얼굴은 볕에 익어서 벌겠지만 목덜미 쪽에서부터 핏기가 솟아올라 그 상기를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땀을 닦는 척하며 얼굴을 문질러댔다. 그런데 말입니다. 와, 사람 병을 고친다면 소 병도 못 고칠 것 없겠지요? 그게 무심 말고? 사람이 묵어서 낫는 약이라면 소가 묵어서 안 낫겠소? 영팔이 아재 송아지가 배가 불러서 다 죽게 됐고 영팔이 아재는 사색이 됐다 안카요? 와 그런고?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만은 말 못하는 짐승이니 영팔이 아재도 기가 안 차겠소. 바람이 들어갔나? 그럴 때는 방귀만 끼면 나을 낀데. 할 수 없지. 운수지 뭐. 얼마나 영팔이 아재가 떠받들고 길렀다고? 농사꾼한테 소 한 마리가 누구네 집 아 이름가? 저저히 가지는 것도 아닌데. 안 됐구나. 읍내에 당도한 이들은 이 부사댁과 장터로 갈라졌다. 구색을 맞추어서 한지에 말아놓은 당사실 한 뭉치를 사든 길상은 장마당을 빠져나왔다. 어찌할꼬? 중얼거리면서 길상은 이 부사댁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겨 놓는다. 철없는 짓 한다고 고정하실까? 와그라노, 누구 병자 생겼나? 아니, 그만 여기 온 김에 아무것도 아니다. 길상은 당황하여 발길을 돌렸다. 발길을 돌리는 순간 길상은 만일 문 의원이 계셨더라면 자기 정을 들어주었을 것 같았고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소의 병인들 못 고쳐주랴 싶은 생각에서 억울하고 안타까운 기분이 되었다. 니 어디 갔다가 이자 사오노? 도리는 길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부사댁 행랑 쪽들 안에 한 그루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 밑에 깔아놓은 멍석에 앉아서 도리는 콩국에 만국수를 먹고 있었다. 길상이는 잠자코 도리 옆에 가서 퍼질러 앉았다. 길상이도 왔구나. 억새가 웃으며 나왔다. 새우같이 자그마한 눈이었다. 취한 것 같지는 않았으나 그의 입에서는 늘 술냄새가 났다. 그래서 노상 얼굴도 불그레했다. 가만히 있거라. 니도 국수 한 그릇 갖다 줄기니? 억새는 휘적휘적 행랑과 안채를 질러놓은 담벽을 따라 뒤편 부엌 쪽으로 사라졌다. 당사실은 샀나? 야. 도리는 남은 콩국물을 다 마시고 사발을 멍석 위에 놓았다. 참 시원타. 억새 와느라 솜씨가 좋아서. 언제 와도. 음식은 감칠맛이 있거든. 니 배고프제?
괜찮소? 멍석 위에는 골아버린 감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날이 가물어서 감도 자꾸 떨어지는가? 감이사 비가 많이 와야 떨어지는 긴데. 돌이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중얼거리는데 국수를 들고 나오던 억새가 말했다. 걸음은 잘못했는가 모르지. 작년에 감이 하도 작아서 걸음을 했더만은 자꾸 떨어지네. 자, 길상이 묵어라. 길상은 사발을 받아든다. 손바닥이 서늘했다. 국수를 반쯤 먹었을 때 벼랑간 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우박처럼 감이 국수 사발을 치면서 떨어져 내렸다. 감뿐만 아니라 가뭄에 쌓이고 쌓였던 흙먼지도 날아내렸다. 길상은 누가 장난을 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언제 기어 올라갔던지 상연히 도령이 새까만 눈을 반짝이며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길상의 얼굴이 벌개진다. 길상이는 어쩐지 상연히 도령이 싫었다. 이심전심으로 그쪽에서도 길상이 싫은 모양이었다. 길상은 사발을 멍석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왜 안 먹는 기냐? 그만 먹겠습니다. 길상의 말씨는 달라졌고 정중하나 단호했다. 네 상전이 먹으라면 어쩌겠느냐? 대답을 해. 먹을 것입니다. 그럼 먹어. 내가 먹으라 했다. 도련님은 소인 상전이 아니옵니다. 뭐라고? 상현은 한 발로 땅을 굴렀다. 그러나 다음 순간 킬킬 웃으며 달려가 버린다. 아마 억새가 오는 것을 본 모양이다. 억새는 감히 수북이 떨어져 있는 사발을 보더니 또 도련님이 장난을 하시구나. 얼굴을 찌푸렸다. 새로 한 그릇 대다 주지? 아, 아니요. 이자 못 먹겠소. 한참 난폭할 나이니께 마음에 끼지 마라. 억새는 다시 부엌 쪽으로 가서 마누라에게 국수 한 그릇을 더 마련하라 이르는 모양이었으나 길상은 끝내 마다하고 도리와 함께 그 문전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도리는 아무래도 마님께서 그댁 상현 도령한테 욕심을 내시는 모양이라 했다. 하지만은 정혼을 해시니께 할 수 없지. 욕심 내실만도 하지. 똑똑하고 벌써 기상이 보통 아니라니. 길상은 왠지 모르게 괴로웠다. 심장을 바늘끝에 찔러주는 듯 쓰라리고 서른 생각이 치밀었다. 오는 동안 내내 길상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에 닿았을 때 어디서 길상이 오는 것을 보았는지 한복이 달려왔다. 저 말이지. 영팔이 아재 소말이다. 방긋 끼었다. 그러면 안 죽었구나. 돌이 대꾸를 했다. 가까이 온 한복이는 다시 한번 길상이를 향해 되풀이 말했다. 소가 방구를 끼면 낫는다 카대. 그래서 부름배도 꺼지고 풀도 뜯어먹는다. 영팔이 아재가 싱글벙글 안 하나. 길상이는 피시시 웃었다. 언덕을 올라갈 때 길상의 얼굴에서는 우울한 빛이 가셔졌다.